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시각장애인에게 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40회 마음돌된 시각장애인의 복지의 날, 우리 흰지팡이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가 오늘 단하에서 홍승봉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이란 나이에 불혹이라는 나이보다 한 것이 뭐 있냐 이런 게 써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시각장애인의 권리,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자립과 자립을 의미하는 성취를 의미하는 이 흰 지팡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성취했나를 생각해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애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는 아이 져준다 이런 이야기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때 꼭 쟁취해야만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이 자립하고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쟁취해서 얻어야 될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이 이만큼 있으니까 요 정도 장애인 올려주면 그만큼 힘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발상부터를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바로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시각으로 우리의 정책을 해주고 장애인의 시각으로 이 모든 현상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장애인이 누려야 될 인간답게 존중되는 그런 권리,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품위 있는 삶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는 미안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영국의 의원 중에서 제일 친한 의원이 상원 의원인데 시각장애인 홍스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시고요. 영국 내에서 시각장애인의 권리 향상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장애인 체육계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의원이십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 그 목소리를 더 당당하게 내기 위해서 정말 더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정책이나 예산이나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차 회장께서 꼭 집어서 정책 예산 법 뭐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는 거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원내대표 아닙니까? 제가 우리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또 우리 당 중점 처리 예산으로 꼭 통과시켜 드리겠다고 사실은 지금 정책이나 예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활동보조 서비스 정부의 주 52시간 정책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것만이라도 풀어드리고 바꿔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의석수가 110개밖에 안 돼요. 자유한국당이 요새 찌그러져서 그래서 참 힘이 부족해서 늘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 좀 하나하나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니라 장애인의 시각에서 좀 고쳐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예산이 지금
문재인 정권 예산이 100조가 늘어서 500조가 됐습니다. 400조 하던 예산이. 그래서 500조 예산을 하려니까 국가 부채를 60조나 또 내년에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저는 꼭 필요한데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보다 뭐 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여자들이 좀 살림에 짜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한 예산, 결국 지금 아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예산 이런 건 좀 팍팍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아니고 그냥 돈 넣어주는 일자리 예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산이나 정책이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만드는데 더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제가 제일 또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정보 접근권입니다. 시각장애인 여러분들 뭐 요새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게 가장 지금 힘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은행 저 인출기가 완전히 이 스크린으로 바뀌고 나서 당장 그때 만난 시각장애인 분이 저한테 그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던데요. 이 정보 접근권, 좀 전자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여러분, 외치지 않으면 사실은 쟁취하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함께 힘 모아서 아까 하나 되어서 주장하자 그러셨는데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잘 전달해 주시면 꼭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